여기는 봉천역에서도 10분, 신림역에서도 한 10분 걸릴 것 같은데요. 가격은 천에 40입니다. 천에 40에 관리비는 10만원. 10만원에 모든 공과금 다 포함. 현재 요것보다 비싸고 더 넓고 베란다 있는 층도 제가 아마 같이 올릴 거예요. 여기는 지금 이 호수는 방은 크지 않아요. 천에 40으로 요 정도 크기가 저는 메리트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20 나옵니다. 만약에 여기서 요 벽까지가 2m 한 80 정도 되면은 아주 괜찮지만 그 정도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. 네. 요 벽에서 저 창문까지가 2m 20이에요. 3m 20에 2m 20이면 천에 40이면 그냥 무난한 평균 정도라고 보면 돼요. 이 정도 연식이라면 깔끔하죠. 화이트 톤에. 하지만 연식은 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데 여기 호수는 남향입니다. 보시면 앞에 큰 도로가 있고 막힌 게 없어서 뻥 뚫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 크기 뭐 깔끔한 거 여기서 위치도 중요하지만 채광이 정말 나는 좋아야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이 방을 제가 추천드릴 것 같아요. 불을 꺼도 전혀 어둡지가 않습니다. 불을 꺼도 전혀 어둡지가 않죠. 그래서 채광이 우선이신 분들한테는 요런 그 남향인 방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천에 40, 관리비는 10만원에 다 포함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. 천에 40에 방 크기는 크진 않지만 뭐 평균적이지만 남향이라서 여기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층수는 6층이고요. 엘리베이터 있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한 물 한번 틀어볼까요? 좀 이제 신축급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수압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은 뭐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 있네요. 얘가 화가 나 있고 화장실에 여기도 여기도 뭐 물은 뭐 잘 나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